어렸을 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신을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이빨을 만진 장님이 말하였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큰 소리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같이 생겼습니다. 맹인 모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기타 소리를 찾는 우리 역시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경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헤비메탈 팬에게 최고의 기타 소리는 강력한 중저음의 디스토션 사운드겠죠? 재즈 팬에게는 몽글몽글한 기타 사운드가, 그리고 컨트리와 올드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쟁글쟁글한 하이톤의 사운드, 그리고 펑크록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달리는 듯한 시원한 사운드가 최고의 기타 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코끼리의 등을 만진 이는 평상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장독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꼬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고 외치는 등 서로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왕은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여섯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라. 좋은 기타 소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기타 소리는 한눈에는 다 보이지 않고 한 손으로는 다 잡을 수 없는 우주만큼 큰 코끼리입니다. 물론 저희는 좋은 기타 톤이라는 이 거대한 코끼리를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대한 유용하고 검증된 자료를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제시해드린 내용만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을 흡수하고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기타 톤을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뭐 그냥 재미삼아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톤 메이킹의 방법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드리자면 망하면 저희 탓이 아니라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부담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버즈비의 새로운 컨텐츠 플레이어스 가이드의 사회를 맡게 된 이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렉트릭 기타의 멋진 소리에 매력을 느껴서 연주를 시작하지만 일렉트릭 기타는 통기타와는 달리 혼자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죠. 앰프 없이는 일렉트릭 기타다운 소리가 나지도 않고, 또 이펙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렉트릭 기타에 입문했던 흥미를 빠른 시간 내에 잃어버리곤 합니다. 버즈비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즌 1 일렉트릭 기타 초보를 위한 기타 톤 공략법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또 기초 단계를 넘어서 원하는 특정 기타 소리, 여러분이 원하는 기타 소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플레이어스 가이드 약칭 PG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버즈비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기타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기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여기를 이런 데를 쳐도 소리가 다 납니다. 소리라는 거는 물체가 흔들리거나 부딪히면서 공기에 진동이 생기고 그 음파가 우리 귀에 들어와서 들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두들긴 것처럼 일부러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음악의 기본,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자나 선율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본격적인 음악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소리를 내는 물체들을 바로 악기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릭 기타는 일단 기타 줄을 뜯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로서의 방법입니다. 결국 전기장치를 통하기 이전에 소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바로 일렉트릭 기타의 가장 기본적인 톤 메이킹의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기타도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일렉트릭 기타들도 앰프를 꽂기 이전에 그냥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렉트릭 기타의 진동의 시작점이 바로 기타의 재질인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무의 재질이 다르다면 그 소리도 다른 것이 되겠죠. 악기는 보통 악기를 만들기에 적당한 성질을 갖춘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음향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향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울림이 크고 가볍고 가공이 쉬우면서도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무들을 음향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향목이 바로 영어로 톤 우드, 결국엔 톤을 만들어내는 나무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우리 피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톤 메이킹의 첫 단계로서 목재의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러한 톤 우드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음향목 중에서 기타 바디 재질로 사용되는 나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쉬는 전통적인 50년대 스타일의 팬더 악기에 사용된 목재입니다. 흰색에 가깝고 선명한 나뭇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색은 가볍고 화사하고 저음부터 고음역대까지 풍부하고 폭넓은 음역대를 소화해냅니다. 우리말로 물풀의 나무인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24종이나 서식하는 등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음향목은 스웜프 애쉬라는 미국 남부의 늪지에서 주로 자라는 종인데, 이 스웜프 애쉬는 애쉬의 늪지대에서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을 건조시킨 나무가 되겠습니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던 나무가 건조되면 수분 대신 공기층이 나뭇결에 스며든 가볍고 울림이 좋은 음향목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 지방의 재질이 단단한 하드 애쉬라고 불리는 나무는 좀더 무거운 성질의 음향목으로 사용이 됩니다. 흔히들 오리나무라고 알고 있는 엘더는 역시 팬더의 전통적인 악기 재질로 많이 사용된 목재입니다.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소리도 특별한 성격 없이 담백하고 각 영역대마다 주파수가 고르기 때문에 이 무덤덤한 성격으로 인해서 기타의 픽업과 연주자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엘더였습니다.
마호가니는 어두운 색의 윤기 나는 나무로 약간은 무겁고 밀도가 높습니다. 부드러운 성격의 소리에 풍부한 공명감을 자랑하는 목재입니다. 메이플처럼 다른 나무와 섞여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네개 재질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단단한 음색가를 가진 메이플과 짝을 이뤄서 넥과 지판 혹은 바디와 바디탑 같은 식으로 서로의 소리 색깔을 보조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마호가니와 밝은 메이플의 색깔의 조화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마호가니입니다. 메이플은 일렉트릭 기타에서 바디의 통째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바디의 축구판에 사용되는 일이 있지만 속이 꽉 차게 메이플을 전부 다 바디 재질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소리의 성향이 너무 강할 뿐더러 무거워서 못 씁니다. 메이플은 단풍나무로 훨씬 더잘 알려져 있죠. 북미 지역에서 기타에 쓰인 첫 번째 음향목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양질의 메이플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무겁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째로 쓰이기보다는 플레임드 메이플, 버드 아이 메이플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의 탑 재질로 많이 사용됩니다. 소리는 밝고 고음과 저음 모두 단단합니다. 일단 다른 나무와 섞여서 지판, 바디 탑 같은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베이스우드는 틸라, 피나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린든, 보리수로 알려져 있죠. 하얀색의 무게가 가볍고 부드러운 편이라 가공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미드레인지가 좋으면서 풍부한 서스테인과 따뜻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바디 재질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마호가니의 대체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이스우드 자체도 충분히 좋은 음향목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호가니가 요새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격대가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베이스우드가 가격이 낮고 구하기 쉬워서 약간 대체목 같은 느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300만 원 후반대에 EVH 기타나 울프강도 베이스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뮤직맨의 엑시스 모델도 베이스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호가니의 값싼 대체목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활용되는 범위가 폭넓고 고가의 기타에도 자주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베이스우드는 플로이드 로지를 이용한 기타에 가장 적합한 음향목으로 평가되어 슈퍼스트랩 바디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플로이드 로지를 이용할 경우에 다른 브릿지보다 바디에 접하는 면이 적어서 울림이 줄어드는데 베이스우드가 이런 부분을 보충해줄 정도로 서스테인이 길다고 하네요. 아가티스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는 카우리, 일본에서는 가오리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열대나 아열대에서 잘 자라고 부드러운 편이라 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저렴해서 전통적인 스트라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 등의 대체목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향목으로서 아가티스가 엘더나 마호가니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리가 바디에서 시작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값싼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목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더의 커스텀 샵 빌더인 마이크 엘드레드가 기타 바디 재질마다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참고하겠습니다. What's going on here, and hopefully this, all the cameras will pick this up. You can hear that tone? That's a note. Now here's the ash body. I'll do them again so you can hear. This body here is clearly lower, has a lower resonant frequency than this. 기타의 바디 재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톤 메이킹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개의 재질에 따라서도 기타의 사운드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So now 이것은 지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재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팬더 커스텀샵의 빌더 마이크 엘드레드는 이렇게 다양한 성질의 목재가 여러 다른 조합으로 바디와 넥에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비교 우위의 설명이 아닌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different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목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성격만큼이나 조합도 중요하다라는 게 그의 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의 넥과 지판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목재를 알아보겠습니다. 로즈우드는 주로 기타의 지판이나 어쿠스틱 기타의 측후판에 사용이 됩니다. 비싸고 무겁고 강도가 높습니다. 소리는 밝으면서 울림이 크고 부드럽습니다. 일렉트릭 기타의 바디에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9년부터 한 3년 동안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이 로즈우드로만 만들어진 텔레캐스터를 써서 유명해진 적이 있는데 엄청 비싸고 엄청 무겁고 굉장히 쨍쨍거리는 소리라 사실 악기로서의 장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에 지금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 지판, 이 부분이 바로 로즈우드입니다. 로즈우드는 자단, 이 에보니는 흑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로즈우드와 에보니, 자단, 흑단은 기타의 지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감도장의 재료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로즈우드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지만 조금 더 단단하고 그리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했을 때 쩍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소리가 좀 더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성향의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자단보다 더 선호되는 목재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을 보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기타에 쓰이는 다양한 목재 중에 극히 일부분 일렉트릭 기타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재들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초등학생에게 경제학 논문을 읽히지 않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엔진의 구조를 설명하지 않듯이 저희 버즈비의 플레이어스 가이드 PG 항상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